당진시에서 제2회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방법은 2명 이상 6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아동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2학기 이후 대출한 학자금의 2021년도 발생이자를 지원하는데요. 대출이자 지원받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당진문화재단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문화도시 당진에 어울리는 BI 및 슬로건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애양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가 종교문화치유여행 프로그램 길, 위로를 진행합니다. 신리성지부터 솔매성지, 영랑사까지 순례코스별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요. 순례길을 걸으며 지친 마음을 치유받는 여행 어떠신가요?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책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으면서 북토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도 당진 시립도서관 유튜브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